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곰돌씨는 앞으로의 전망이 없어요,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 불쌍한 우리 깨깨기는 어떡해요. 진짜 이대로 안 됐으니까 이혼해요. 깨깨기는 제가 데리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깨깨기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데리고 살 거야. 무슨 소리예요? 깨깨기는 곰돌씨랑 살면 틀림없이 청소에, 요리에, 빨래에 그런 거 다 안 돼서 얼마나 불행해질 텐데요. 깨깨기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깨깨기는 제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돈이 많은 게 최고지. 돈은 무슨? 제가 데리고 키울 거예요. 아니야, 내가 데리고 키울 거야. 무슨 소리예요? 진짜 깨깨기 너무 불쌍하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어쨌든 간에 깨깨기는 너희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잖아. 사랑해서? 그러고 보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지? 오빠! 왜?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아기? 응.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초등학생이 되면은 아이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배우곤 하지. 근데 엄마가 그랬는데. 몰라, 요루는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히 주워왔댔어. 다리 밑에서. 아,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려나? 그치.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주워왔지만 요루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실 것 같은데. 엄마한테 물어보러 엄마. 가자. 엄마! 아 여보, 이게 밥이 이게 뭐야? 당근을 썰어준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토끼도 아니고. 아 요즘에는 이렇게 어? 생식 먹는 게 유행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먹어요, 주는 대로. 엄마. 아 응? 엄마. 너 요루야 왜?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냐고? 응 아기. 맞다 여보, 이거 당근 먹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이고 아 배가 아프네. 아빠 그럼 아빠 아기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빨리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아 나중에 아빠.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아유 대체 문을 주고 가야지.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까지 피하는데 여기 분명 뭔가 이 큰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뭔가 되게 막 뒤에 막 심오한 비밀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분명 나, 왜냐면 내가 물어봤을 때는 난 분명 주워왔다 그랬거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날 주워왔다고 말했는데 요를 네가 물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 같아. 이거 분명히 뭔가 있어. 뭐지? 뭘까 대체? 잠깐만 요루야, 삼촌도 그 아이는 없지만 어른 아닌가? 아 그러네, 삼촌도 잊고 있었지만 나름 어른이었지? 그럼 삼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좋아 삼촌한테 물어보러 가자. 삼촌. 야 베인 앞전멜 가즈아, 그 돌파 가즈아, 떡상 가즈아. 좋아. 아이 뭐야 바빠 말 걸지 마. 에이 애들아 가 아픈 거 하네. 어른이잖아, 어른. 아저씨잖아. 아니야, 삼촌 7살이야. 저리 가. 아직 있잖아, 삼촌. 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것만 대답해 주면 나갈게. 아이, 삼촌도 궁금해. 니들이 왜 들어왔는지. 빨리 나가. 아니, 삼촌 있잖아.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아기는 말이야. 아기는! 몰라, 나가. 빨리 앞전면 해. 나가래. 왜 삼촌도 얘기해줄 마음이 없나 본데? 너무 나쁘다. 앞전면 가자. 왜 대체 엄마도 아빠도 삼촌도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지? 그러면 요리금 근처에 있는 어른 아무나 잡고 한번 물어보자.
맞아. 어른이 엄마 아빠 사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요래 요래 저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이, 과일, 어이, 아야, 안녕.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 무슨 일이니?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뭐가 뭐 물건 사러 온 게 아니라 궁금해서 왔다고? 네, 그 있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사촌도 대답을 안 해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요.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기? 그러니까 아기는 그 애들 그런 얘기 있잖니, 그 자식 농사라는 거. 예. 그 농사를 하는 거야 아기를. 네? 잘 봐요. 애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자, 이렇게 일단 땅을 파. 응. 그리고 내 아들을 넣어. 네? 그리고 심어. 응? 됐어. 자, 이렇게 잘 밭을 갈고 좀 이따가 보면은 애기가 알아서 자라 있어요. 대단하지 않니? 네.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야, 이게 그럴듯해. 농사라는 거야 이게. 뭐? 그럴듯해. 뭐가 그럴듯해? 아, 바보야?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다음에 올 때는 물건도 사러 오거라. 네. 오, 요리야, 그렇게 생기는 거였어 아이가. 아니야, 오빠 진짜 바보야. 아니야, 멍청한 거야. 아니면 바보인 거야. 누가 봐도 저건 아니잖아. 바보라니까. 알았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래. 장난감 가게 아저씨라면 그 알려주지 않을까? 장난감 가게 아저씨도 아동이잖아. 먼저 들어서 물어보자. 아저씨. 응? 누구세요? 아, 손님이 지네. 네, 어서 오세요. 아저씨, 저희 있잖아요.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 있잖아요. 아저씨도 일단은 어른이죠, 그쵸? 아이, 그럼 아저씨도 어른이지. 세상을 살면서 알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아저씨도. 아이, 그럼 전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아기, 그것도 아저씨가 다 알고 있지, 어? 아, 진짜요? 아,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기냐면 말이야. 너희 좀 아는 건 좀 있니? 네, 아니요. 어, 아무도 없어?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저 알음. 아, 뭐 아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저 그거 뭐야, 주워왔대요, 다리 밑에서. 맞아. 넌 주워온 거 같구나. 맞아. 어. 아, 그리고 말이야, 아이를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단다. 뭐요? 자, 이제 이렇게 의경으로 설명을 해줘야겠구만. 이렇게, 이렇게 어른들이 둘이 누워서 손을 잡고, 꼭 손을 잡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꼭 잡고 자면, 다음날 아침 12시에 황새가, 아이를 물고 집 앞에 데려다 줘. 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럴듯해. 내가 봐도 요루는 그런 것 같은데? 황새가 물어다 준 것 같은데? 아, 저는 근데 황새한테 물린 기억이 없는데요? 아이, 그럼 어렸을 때니까 기억을 못하지.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 무슨 엉터리 같아요. 그러면 너희 둘이 손잡고 오늘 잡아. 황새가 물어다 줄걸? 헐, 일단은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렴. 나는 왜 황새가 안 물었지? 바보라서 그래. 아이, 드디어 퇴근했다. 아이, 근데 그나저나 애들이 나한테 아침에 했던 말이 신경 쓰이네. 아, 애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 애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지. 아휴, 애들한테 그게 좋겠지. 아, 여보 나왔습니다. 아, 여보 왔어요. 아, 애들아 잘 있었어? 아, 도대체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는 거야?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 아, 도대체 뭘 대답 안 해? 도대체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 거길래 왜 다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준 거야? 아, 누구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랑 아빠랑 삼촌이랑 그상 할아버지랑 그럼 할아버지는 뭐라고 그랬는데, 봄수야? 할아버지는 그 뭐야, 그 아기를 땅을 파서 심어갖고 흙으로 잘 덮으면은 아이가 자라난댔어. 자식농사라고. 아, 그러니까 사람을 땅속에 묻어서 키운다고? 그치. 그게 자식농사다? 잔인해. 그럴듯하더라고. 그럼 장난감 가게 아저씨는? 그 장난감 가게 아저씨는 그 아까 뭐라 그랬지, 그 요리야? 그 남자랑 여자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손꼭 잡고 자면 다음날 아침 12시에 그 황새가 물어준댔어. 황새가
황새가 우리 집에 놓고 간다 아이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 집에 우리 집엔 굴뚝이 없어도 못 들어올 텐데. 황새 못 들어오는데. 황새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애들한테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솔직하게요? 아, 솔직하게. 그러면 뭐 눈높이에 맞춰서까지. 애들아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어, 요리야, 봄수야. 그러니까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아빠의 몸속에는 정자씨가 있어요. 정자씨. 응? 그리고 엄마의 몸속에는 난자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곳에서 만나면은 정자씨와 난자씨가 만나면 거기서 이제 새싹이 막 나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거기서 이제 꽃같은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 거야. 그치, 엄마 아빠가 정자씨.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란다. 정자씨와 난자씨가 만나면 잠깐만 형수님. 형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은 모른단 말이야. 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바로 때문에 되는 거야. 알아? 너들은 빠진 거라고. 이 들아 시끄럽게 하지마. 이 들아 올라간다. 뭐야! 야, 뭐야!